전시관까지 전차시까지 자 간단히 레이어창과 트랜스폼 파일 그 이미지의 조절 그리고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설명드린 게그 창이나 그 툴에 대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당장 달려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세요. 포토샵 책 버전이나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옆에 저한테 수업을 받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을 그 챕터를 열어서 보면 그냥 혼자서 공부할 때랑 다르게 어떤 이야기를 써놓은 건지 쉽게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는 선택 툴이라든지 트랜스폼 혹은 레이어 창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을 때그 책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가능하면 책이 있는 게 좋겠죠. 본인 소유에. 혹은 또 그게 아닐 경우는 요즘엔 워낙 정보들이 방대해서 조금만 서칭을 해보면 뭐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 강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가까지 인도를 하는 거지 자세하게 조금 더 파헤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항상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러 오세요. 물가까지 가고 여러분들 물을 떠먹든 끓여서 커피를 만들든 수프를 만들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자, 선택 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무브 툴을 하고 드래그했더니 무슨 경고창이 떠요. 그럼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Could not use the move tool. move tool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o layers are selected. 아무 레이어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레이어 창을 보니까 선택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뭘 움직일지, 뭘 무브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고 move tool로 이동을 하면 무리 없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뭔가가 원하는 데 되지 않을 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선택 툴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원형 선택 툴은 이제 충분 원형이나 사각형 선택 툴은 설명이 됐을 거라 보고 라쏘 툴 기억나죠? 또 복사를 해서 맨 위로 올려놓고 눈을 떠봅시다. 자. 원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한 영역에서도 라쏘 툴을 이용해서 쉬프트를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블렛이 있다면 확대를 하고 라쏘 툴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마우스보다 타블렛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용이 있겠죠. 그렇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보정할 수가 있겠죠. 쉬프트를 눌러서 조금 더 선택을 하든, Alt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지우든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세밀하게 작업한 후에는 Move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무섭네요. 눈을 빼내든,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레이어 안에서 같이 복사를 여기서 컨트롤 셀렉트를 해제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고착이 돼 버립니다. 그럼 다시 번복을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이렇게 작업하기보다는 선택 영역으로 눈 부분을 선택했다면 뭐 어떤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선택 툴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부분을 지우던 뭐 인버스 뒤집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그러니까 인버스는 눈 선택 영역을 뒤집은 겁니다. 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인버스를 시키던
다시 인버스 시키면 다시 눈이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레이어 비아 카피입니다.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비아 카피라면 레이어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 레이어는 뭐냐면 이렇게 눈만 있는 레이어입니다. 하나 복사가 되는 거죠. 드래그해서 이 레이어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아까 했었던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뭐 무슨 일이든 해줄 수가 있겠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화질을 좋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컨트롤 T 하면 또 언제든지 어떤 조절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Alt를 누르면 언제든 복사가 되죠. 이때는 이미지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레이어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훨씬 원하는 대로 뭐 작업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무브 툴에서도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해야지 그 레이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잠깐 얘기하자면 무브 툴에서 여기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드래그한 이미지들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체크가 켜져 있지만 예를 들면 볼까요? 컨트롤 T를 해서 아주 작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작은 눈일 경우는 간혹 오토 셀렉트가 체크되어 있을 때 잘못 옮기면 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토 셀렉트를 끄고 이 레이어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른 쪽을 클릭해도 그 레이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라쇼 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드래그에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준다. 그쵸? 근데 간혹 각진 것들을 선택할 땐 이 폴리고날 라쇼 툴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 뭐 건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클릭해서 각진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시작한 부분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폴리고날 라쇼 툴 밑에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이때는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완료가 되겠죠. 그 밑에도 또 뭐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마그네틱 라스 툴이 있습니다. 폴리고널 라스 툴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선택할 때마다 이 각이 지게 되는데 방금 선택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딜리트를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찍어줄 수가 있겠죠. ESC를 누르면 선택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잘못 눌렀다 그러면 Delete. 잘못 눌렀다 딜리트하면 마지막 찍은 부분이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펭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색차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마그네틱 라쇼 툴입니다. 얘는 뭐냐면 클릭을 한 다음부터는 이거 자동으로 색차에 맞게 잘 되진 않죠. 이거 직접 그냥 지금 클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래그만 하고 있죠. 가끔 클릭을 해서 강제로
조정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냥 드래그만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색차를 확인하면서 영역을 잡아주고 있죠. 드래그해서 이 경우는 색차가 확실할수록 그렇죠 확실하게 되겠죠. 뭐 이후에도 보정하기 가능하겠죠. 다시 라스트를 이용해서 컨트롤 플러스 확대를 하고 Alt를 눌러서 선택 영역들을 하고 라스트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들을 다시 보정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만 드린다면 그렇죠. 좀더 완벽하게 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부드럽게 하려면 그렇죠. Refine Edge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 패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엣지를 여기서 스치드를 조절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Layer via Copy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덩이의 펭귄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안 해줬네요. 그럼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 되겠죠. Ctrl T 해서 난장이 펭귄을 옆에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이후의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선택 툴 영역 밑에 보면 여기 매직 퀵 셀렉션 툴과 매직 원드 툴이 있어요. 미리 말하지만 매직 원드 툴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 쓰기 편한 합리적이지 않은 툴입니다. 퀵 셀렉션 툴은 가능하죠. 얘는 색 단차에 따라서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색차가 확실한 부분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인버스를 시키면 되겠네요. 선택 영역을 파란색이 아닌 인버스 뒤집어서 해파리만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자, 방금 했던 작업을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죠. 퀵 셀렉션 툴.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매직 원드 툴은 마술봉 툴이라고 해서 클릭했을 때 그 색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파란색을 선택하고 있죠. 이 경우에 예를 들면 톨러런스 수치를 좀 더 높이고 뭐 간단한 조작을 하면 파란색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면 색깔 영역들을 선택을 할 수는 있으나 뭐 나중에 보정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툴입니다. 차라리 매직 완드 툴이 아니라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작업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 인버스 시켜야 되겠죠. 뒤집어서 해파리만 선택해야 되겠죠. 인버스 이렇게 되면 레이어 비어 카피하게 되면 이렇게
해파리만 추출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 T 해서 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이 안 빠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 혹은 이 레이어는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겠죠. 트랜스폼 호리젠탈 이러면 아예 다른 레이어처럼 보일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1 더하기 1에서 2가 아니라 1 곱하기 2, 3, 4 곱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재밌는 이미지들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드로잉한 것을 이용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사진을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장 이상의 과제들을 재밌는 이미지를 카페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레이어와 셀렉션 그리고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책을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세요. 그래서 재밌는 작업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